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손흥민. 안아수술 성공적. 월드컵 출전 희망 생겼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손흥민 안화수술 성공적 월드컵 출전 희망 생겼다 였습니다. 지난 1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르세유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눈 부위를 좀 크게 다쳐서 안화 골절 부상을 입었죠. 월드컵이 코앞인데 축구 팬들에게 또 전 국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그나마 수술이 지금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직 이제 월드컵 출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복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술은 일단 잘 됐다니까 선수에게는 무조건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조별리그 첫 경기까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무엇보다 선수는 어쨌든 몸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꼭 잘 회복하길 바라고요. 또 당연히 또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무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또 손흥민 선수 워낙 회복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잘 회복해서 멀쩡하게 월드컵을 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상담해주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잘 안 풀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치만 쌓이고 있는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생방송으로 듣고 보면서 지금 즐기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755님. 날이 쌀쌀해지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늦게 자다 보니 늦게 일어납니다. 어쩌죠? 딱히 일찍 일어나실 이유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강제로 일어나야 아침에 일어나죠. 사람들은 다. 예,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뭐 일이 있거나 그래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 그냥 잘라 그러면 계속 잡니다. 예. 자, 일을 좀 만드시고요. 드르르륵님. 지난주에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위 상태가 가장 좋다고 이보다 좋은 건 어린아이들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타고난 위일 수도 있고 술이나 또 짜게 먹고 맵게 먹고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글렀습니다. 내장동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위동건. 예. 조원익님. 중간고사를 보러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을 이미 보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교수님께 여쭤보니 학교에 친구 없냐? 물으시면서 시험 시간이 바뀌었다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공식 공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친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건 공식적인 공지를 해야죠. 앱도 있고 단톡방도 있고 그죠? 참 이거는 조원익님 손을 들어드립니다. 근데 공식 공지까지 있었다? 그거 할 말 없죠. 8704님.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베테너입니다. 요즘 일집만 하느라 일상이 지루해요. 친구한테 남소해달라고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여자 베테너인데 여기서 남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물어봐요. 9632님. 3년 정도 만난 남친과 지난주에 헤어졌어요. 구남친도 배씨여서 배텐을 많이 들었는데 배텐러는 역시 솔로가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들을게요. 구남친도 배씨였다.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예. 남자 배텐러는 어때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생방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정용국 씨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정용국 씨가 어기적 거의 기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시계님, 아이고 허리 잘못됐네. 그리고 허리 또 잘못됐구나. 저 형 또 허리 나갔네. 다들 눈치채고 계신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맙고 미안한 일 있으면 말보다 곱창 서비스로 표현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잘못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어기적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예. 채팅창에 포경 수술했냐고. 차라리 그게 낫겠다. 예. 예.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 잘못됩니다. 아니 근데 원래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그렇죠. 예, 그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허리를 다친 다음에 한의원을 가는데. 예. 저는 특별히 한의원을 갔다 와서 다쳤습니다. 아 오늘 한의원을 갔다 오는 길에. 네. 예. 가게에 와서 그 무겁지도 않은 마늘가루 통을 들다가. 예. 통을 들고 같이 쓰러졌어요 바닥에서. 이거 웃을 수가 없는데 또 희극인이니까. 살짝 웃어드리는 게 낫죠? 인어공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너무 아파 허리가. 아 근데 네. 지금 약간 허리가 놀란 정도예요? 아니면 그 전에 그 약간 디스크 그쪽이 또 터진 거예요? 디스크가 터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근육통인데 원래 아팠던 부분이라. 예예. 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벽을 거의 다 쓸고 다닙니다 지금. 지퍼에다 계속.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근육이 놀랄 수가 있어요. 근육이 놀란 거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좀 지금은 허리가 아예 굳은 것 같지만. 예. 2, 3일 지나면 확 풀리거든요. 근육이 놀란 건 둘째치고 확실한 건 전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물리치료 받으셔야겠네. 아 예. 물리치료. 그래요. 잘못됐네요. 자 아무튼 개그보다 허리가 터졌다. 아, 놀리시는 분이 있고요. 많이 웃으면 안 됩니다. 아, 생녹방 말고 오늘은 생눕방 하자. 누워서 하실래요? 아, 마이크 내려드릴게요. 아닙니다. 아 굉장히 추할 것 같네요. 얼마나 안 썼으면 놀래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죽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이분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놀랐다. 네. 진짜 여러분 이 겨울 때 그 아프지 않았던 곳이 진짜 아플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놀랐다고 하신 분들이 한 일부 있지만. 네. 대부분은 웃고 계세요. 저도 웃었어요. 다치면서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진짜. 예. 네. 자 7723님 정용국 형님은 베텐 곱창 말고 특별한 취미는 없어 보이던데 취미라는 게 있나요? 아 허리 디스크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와요. 한 번씩. 네. 한의원을 가죠. 아 근데 진짜 지금 뭐 빙판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미끌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아, 진짜 잘못될 수 있거든요. 네. 조심하시 미끄러지는 거. 하, 그렇죠. 예. 진짜 사고라는 게 이게 예고가 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게 여기다 쓰나요? 아무거나 갖다 붙여. 힘든 게 아니라 아프다니까. 예. 네. 반려질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진짜 고질병입니다. 허리는. 예. 4105님 5개월 차 베텐러이자 학원 강사입니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숙제를 안 해온 학생에게 저도 모르게 정말 잘못됐죠? 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곤며든 것 같은데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정말 잘못됐죠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학생한테는. 뭐라고요? 정말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잘못됐죠는 학부모님한테. 그렇죠. 잘못됐네는 학부모님에게. 네, 잘못됐네는 학생한테. 너 잘못됐어.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92420님 화상 면접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빌렸는데 떨어뜨려 깨지고 면접 진행하는데 카메라가 켜지지 않아 결국 핸드폰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망쳤어요. 네. 정말 잘못된 하루인데 용국 형 오늘 잘못된 일 있나요? 위안 삼으려고요. 이분 성견지병이 있네. 굉장히 잘못됐네요. 네, 제 허리도 허리인데 확실한 건 이분 떨어지셨네요. 서로 위안을 삼자고요. 예. 아이고 이 화상아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고래 마스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고 웃었어요. 선물에 땡을 치게 되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드린 그 두바이 선물. 네. 예. 요거. 티셔츠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예쁩니다. 예. 근데 요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예상 시간 한 4분 정도 잡습니다. 입는데 머리 들어가는데 2분 걸리더라고. 자, 아무튼 이게 월드컵 갔다 와서 선물 드리면 오히려 약간 뒷북이 되거든요. 기념품은 네. 되지만. 그래가지고 미리 카타르 월드컵을 좀 즐기시라고 월드컵 티셔츠 하나 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5323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운동동호회에서 활동하다 가까워진 여직원이 생겼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는데요. 알고 보니 나이 차이가 띠동갑을 넘더라고요. 이성으로 대해야 할지 좋은 동료로 남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회에서 만났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직장이라 고민이 되네요.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용국스님? 이성으로 대해야 할지 좋은 동료로 남아야 할지 그거는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할 리가 없어요. 왜 결정을 합니까? 예. 예, 본인은 통보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네. 이게 약간 다가가는 시그널을 줘도 되느냐? 아, 줘야죠. 아, 줘요? 네. 나중에 미련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뉴스 봤는데 최성국 씨 결혼하는데 24살 연하 분과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그쪽 신부님께서 결정을 해주신 거죠.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남자가 나이가 많거나 뭐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솔직히 약간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네? 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최성국 씨가 결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다고 네, 넘어갑시다. 네. 특정인은 거론하지 마시고. 뉴스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본인 완전 잘못됐다고 아무거나 말하지 마시고. 예.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나이가 좀 젊으실 거니까 띠동갑 정도라고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만약에 띠동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신부님이 58세 남자가 70입니다. 잘못됐죠.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혹시 결혼까지 했다고 가정을 했으면 그 나이 차이 나는 건 그때 체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둘만 좋으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첫 문장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가까워진 여직원. 가까워진 건 맞을까요? 아, 앞에 이제 서 있다는 얘기죠, 그냥. 아, 물리적 거리. 가깝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깝거나 통한 거나 네. 뭐 썸을 탈 것 같이 약간 뭔가 번지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지금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서 추근덕거린 거죠. 그냥 와가지고 운동 안 하고 보통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동 동호회를 간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반은 그냥 아침에 나오는 게 일입니다. 맞아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뒷짐지고 돌아다니고 옆에 그 이분한테 갔겠죠. 계속 서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호크아이. 네, 그러니까 예. 친해졌네. 이렇게 되면서 아, 갑자기 몇 마디 안 했는데 사귀면 어떻게 될까? 근데 다 운동하는데. 아, GPS 좌표가 가깝다. 네, 그렇죠. 위도 경도가 가까울 뿐. 네. 예. 그 사람이 아시겠지만 그 회사 직장 상사가 옆에 서 있는데 너무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을 좀 해야 돼 뭐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불편하거든요. 뭐 도와드릴까요? 뭐 아니면 그쵸? 뭐 필요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예. 근데 아,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결혼까지 앞서 생각을 하신 거고 oh, no. 네, 이거를 내가 이성으로 가야 되는 건지 친한 동료로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확실한 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앞서갔어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뭐 유치원 알아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생각외로 아, 띠동갑과 결혼을 했다 이런 커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한 5, 6년 이 정도 차이 나고 그때 당시 보면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결혼할 때 비슷한 끼리를 많이 만나지 또래를 많이 만나지 이렇게 진짜 10년 이상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확률 적다. 확률은 적다. 네. 근데 만약에 불가능은 아니다. 불가능은 아닌데 희박하죠. 희박하다. 네.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분한테 만약에 다가간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 만약에 첫 걸음을 뗀다. 첫 스텝. 첫 스텝이요? 예. 첫 스텝은 이성으로 가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말 그대로 진짜 직장 상사인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다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호감이 아니라 궁금증이 생겼을 때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다음에 이제 이성으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냥 아저씨죠. 밖에 그쵸. 나가면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직장 상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는 오빠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절대. 예. 네,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얘기를 그 여자분은 아예 모르고 있죠. 진짜. 지금 본인 아프다고 잘못됐다고 지금 완전 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렇다고 네. 확실할 수가 있어요. 어허. 네. 너는 첫 스텝 받쳐놓고 백스텝이나 해라라고 하죠. 뒷걸음질이 좋아요. 네. 네.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예.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근데 나이 들어서 거리 두면 아예 멀어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예 그냥 없는 사람 되는 네, 거죠. 반보 정도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어차피 호감을 표시하시는데 그렇죠. 결정권은 없다. 예. 마늘동이랑 넘어져서 그런지 너무 맵다고. 네.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연애는 처음부터 한쪽이 약간 꿀리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개론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다. 예, 네, 안 되지. 백날 돌려봤어요. 뭐예요? 안 그래요. 되죠. 자, 바비킴 고래의 꿈 듣고 돌아옵니다. 예.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8247님. 용국 오빠 그렇게 아픈데 생방하러 나오시고 진짜 성실하신 것 같아요. 아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옵니다. 윤양식님. 정용국 씨 태양 닮으셨어요. 예? 아, 태양식기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 모자를 벗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실제 태양. 아, 예. 그럼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찐핑크님 여자분이고요. 가루 만들어 달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 중에 과몰입러가 있어요. 요즘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 과몰입 중인데요. 헤어지면 환승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방송에서 봤을 때 이런 외모랑 성격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걸 따져요. 차라리 평소에 난 잘생긴 사람이 좋고 이런 성격이 좋다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방송 나가려고 저러니까 꼴값이에요. 정신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용구 오빠. 아, 본인이 아니니까 친구를 가루를 만들어달라. 결론을 설명해드리면 친구가 아닌 뿐데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한다. 그게 내가 봤을 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안 해요. 아, 그래요? 저러니까 안 되고 뭐 저 뭐야? 이렇게. 약간 깔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달달하게 남녀가 눈 맞고 그러면 누가 누구랑 좋아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약간 매운맛. 네. 네. 그리고 또 편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도 꽤 많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연애를 한다고? 저렇게 접근을 한다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분이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것만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몰입은 원래 많이 하십니다. 이건 약간 정상적인 모습이다. 제가 그 여자친구랑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그 주연보다 말이 더 많더라고. 진짜로. 얼굴 저거 했네. 예. 뭐 했네. 내용 이렇네. 이게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의견을 계속 하고 싶은. 그렇죠. 약간 오히려 완성된 어떤 캐릭터들보다 조금 빈 곳이 많은 캐릭터라든가 네. 내가 참견하기 좋고 뭔가 까기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네. 각광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 참견을 했을 때 네네. 익명성으로 많이 댓글을 달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도 있겠지만 예.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악플.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아실 겁니다. 그 TV에 나가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 본인의 모습을 그냥 보는 거랑 영상으로 담는 거랑 진짜 1.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앞에서 봤는데 나쁘지 않아. 화면에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커 보이긴 커 보입니다. 뭐가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대로 나오지 않는 거. 일단 거기에 저는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딱 만약에 이 친구분이 나갔다. 그러면 그냥 화면을 보자마자 그냥 혼자 슬며시 웃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또 봅니다. 지금 친구가 그 환승 연애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남친 난 이런 사람이 좋고 저런 성격이 좋다 이런 걸 따진다. 네. 본인 사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 얘기는 항상 본인 사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죠. 아, 그래요? 본인이 이런 걸 조금 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연애를 안 해본 거죠. 근데 예. 정신 차리게 한마디 해달라? 예예. 정신을 차리게 좀 해드리자면 네네. 일단 전 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나가봐라 일단? 네. 세상에 욕을 먹을 걸 다 먹을 겁니다 아마. 한번 나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이건 끝이야 그냥.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내가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거를 나가기 전 자신감과 나간 후에 그 느껴지는 압박 이런 거는요. 진짜 한번 나갔다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가봐라. 나가봐. 무조건 나가봐야지. 그것도 이제 섭외가 와야 나가죠. 자기가 이제 응모해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무조건 나가 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날 보는지 그게 가장 정확한 시선이거든요. 한번 느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네, 안 됩니다. 한국 최장수 가능이라고 하십니다. 자, 찐핑크님께 용국이의 1침.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나 막 뽑진 않습니다. 거기도 걸러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 예. 네, 걸릅니다. 그렇죠. 찍먹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찍먹도 갈 수 있어야 가는 겁니다. 서류 전형 통과가 제일 어렵습니다. 서류가 사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자, 킹치마님 남자분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같은 부서 선배의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이긴 하나 팀이 달라서 말도 몇 마디 안 해봤는데요.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가야 될까요? 선배들은 안 가도 된다고 편한 대로 하라세요. 솔직히 안 가고 싶은데 언젠간 제 상사로 만날 수도 있을 것만 같아 고민입니다. 이제 막 입사한 거라 돈도 없는데 요즘은 기본이 10만 원이더라고요. 어쩌죠? 10만 원도 없어? 이건 있어야지. 아까운 거죠.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그 축의금만 내고 안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안 가면서 축의금만 보내는 거면 조금 적게 내야 되나요? 아니, 똑같이 10만 원 내야죠.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 10만 원이다. 근데 다 10만 원인데 5만 원이야. 왔어 안 왔어? 안 왔네. 그래.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뭐예요?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예. 일단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네네. 예. 물론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얼굴 마주치는 직장 후배인데 오지도 않고 5만 원을 냈다. 뭐 밑에 뭐 3만 원을 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통 이러지 않나요? 가면 10, 안 가면 5.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가든 안 가든 무조건 10. 그게 말이 제일 많이 안 나오고요. 네. 솔직히 앞으로 이제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축의금 안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10만 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요. 사회생활의 기본이고. 한 달이어도? 네. 무조건 가야죠. 그리고 일주일이면?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래요? 네. 요즘은 이제 뭐 그 파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청첩장을 일단 받았으면 그러니까 네. 주는 사람도 고민을 보통 하고 주는데 받았다면 이거는 일단 초청장이 온 거니까. 예, 근데 누구한테 뿌렸는지 몰라요. 워낙 많이 다 뿌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랑 신부가 정신이 없거든요. 나중에 회사에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와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너 안 왔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5만 원까지 됐다. 그러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이 친구가 일이 있어서 못 왔구나. 안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축의금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려면 일이에요. 그렇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시간 쓰는 게 제일 힘들죠. 주차장에 방구석에 있지 말고 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방구석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직장 다니는 분이면 방구석에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최고의 휴가죠. 계속 집에 계시니까 밖에 나가시는 걸 약간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게 아닌 게 좋습니다. 네네. 네. 자, 킹치마님께 용국이의 1침. 선배들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선배들은 다 갑니다. 본인만 안 가. 본인만 망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너 한번 평생 걔랑 오래 군생활 할 건데 그때 안 왔었잖아. 평생 남거든요. 상사 될지 몰랐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저희가 성사대보다 착한 거예요. 예, 그럽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허리가 잘못된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네. 자, 웃을 때마다 잘못되는 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픕니다. 예. 고통이 상당해요 이거는.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파란 휴지님, 남자분이고요. 가루로 만들어달라고 또 왔습니다. 누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오버핏이 유행하면서 누나가 자꾸 제 옷을 훔쳐 입어요. 그렇다고 제가 옷이 많은 것도 아니라 누나가 제 옷을 입고 가면 제가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옷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저 입으라고 사준 옷도 자기가 입고 다닙니다. 이럴 거면 지 옷을 사지 왜 제 옷을 사준 걸까요? 진짜 짜증나는데 저희 누나한테 일침을 날려주세요. 녹음해서 들려주려고요. 누나한테? 예.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고르는 옷의 컬러는 약간 좀 어두운 게 많습니다. 블랙, 네이비 보통 예. 이런 건데 여자분들은 밝은 것도 많이 입으시는데 이런 거만 입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오버핏이다. 아, 오버핏이 이제 유행을 하긴 했죠. 지금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버핏의 유행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체형을 가리기 위함인지. 정확하진 않다. 네. 그리고 옷 사는 게 본인 핏인지. 네.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옷이 있으면 잘 입겠는데 이게 진짜 옷 고르는 게 완전히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동생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눈썰미가 좀 있어서 약간 좀 괜찮아? 이런 옷을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누나가 같이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나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건 이제 예전에도 저희 한번 사연 나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옷을 누나가 입을 거면 어느 정도의 옷 살 가격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중간에 이제 남겨 먹을 거 남겨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 왜? 채팅창은 누나 이쁘냐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네, 네. 자, 채팅창은 뭐 천함 옷 필요해 뭐 이런 것들 오고 있고요. 여긴 한결 같네요. 진짜 한결 같네요. 그냥 베테는 군대예요. 지금 약간 대민 지원 나온 감성이에요. 네, 느낌도 약간 병장처럼 약간 뒤에 누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면회 갔다 왔냐? 이런 느낌이죠, 살짝. 그렇죠. 베테는 감성이죠. 예. 자, 파란 휴지님께 혹은 누님께 용국이의 일침. 아, 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남자들이 오버핏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 네.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예, 네. 그냥 그래요. 썼어. 그렇죠. 네. 자, 익명서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남편보다 4살 연한데요. 남편 친구들은 모두 연상과 결혼을 했습니다. 최근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 나갔는데 다들 저보다 6살에서 7살 정도 많다 보니까 세대 차이 때문에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모임에서 빠지고 싶은데 그냥 빠지면 우리가 싫으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네요. 뭐가요? 저보다 6살, 7살이 많아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 거짓말이죠. 본인이 막내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겁니다. 뭐 5살, 6살 차이가 거의 심부름 많이 시키고 네, 괜히 눈치 보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네, 뭐 하나 하려도 왜 마음대로 편하게 못하고 6살, 7살하고 세대 차이 안 느껴요. 네,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구나. 네, 싫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나보다 언니인 거야.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봤더니 내 편이 없네. 다 언니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가서 재미도 없고 난 뭐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사연을 담아주신 거죠. 우리가 싫으냐? 이런 얘기 정답인 거죠. 네, 그리고 그전에 한번 해봤다. 해봤어. 이 얘기를 한번 들었었다. 우리가 싫으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우리가 싫은가 봐. 막 이런 얘기. 무턱대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남편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제 만나서 어울리고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남편은 본인 편 아니겠습니까? 가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막내고 솔직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 자리가 좀 불편하다.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난 너무 불편한데 그냥 아프다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안 나가는 게 좀 자연스럽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관없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잊혀지면 굳이 찾지 않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어떤 모임이길래 남편 친구들이 모두 연상과 결혼을 했을까요? 요거는 남편 친구들이 한 3명 이상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네, 그냥 잘못된 모임이죠. 2명 정도가 아닐까. 네, 2명 정도 보고요. 네. 최대 3명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엔 2명 정도일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6살에서 7살 정도 많아서 어울리기 싫은 네. 언니들이 2명 정도일 것이다. 네, 나이 때문에 어울리신 게 아니라 그냥 인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가만히 있는데. 다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왜 그래 또. 예.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가기는 싫고. 명분은 생겨야겠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 나 가면 진짜 너무 힘들어. 시댁살이 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시댁살이는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얘기를 해 보시면 아, 어느 정도 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익명서님께 용국이의 일침.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면 아, 이혼한 줄 압니다. 자, 영리영특님 성별 미상. 어, 회사에서 가을을 맞아 허수아비 만들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하는 회사인가요? 허수아비 만들기. 회사라고? 예. 뭐지? 예. 저보고 헌옷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얼마 전 옷장 정리를 하며 다 버려서 헌옷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싶은데 용국 스님이 티 안 나게 일 떠넘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이거 이상한 사연이 왔네요. 예. 예. 그냥 이거 뭐 이게 그 품앗이. 예. 아, 회사에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진짜 농활인가? 군대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헌옷을 갖고 오라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 예. 이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헌옷도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허수아비를 그 진짜 제조하는 회사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보통 그냥 밭주인, 논주인이 그냥 알아서 만드는? 논주인이 그냥 막걸리한테씩 만들어요. 그냥 뚝뚝딱 해가지고 그냥 모자 하나 씌우고 양말 하나 걸어놓고. 예. 이거를 정식으로 제조하는 방법이 있을 리가 있나? 이게 뭐 사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옷이 뭐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회사에서 만든다. 일단 회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그리고 영리영특님이 네. 허수아비가 입을 만한 옷들을 입고 다니나 봐. 그러니까 가져오라 그러지. 지금 있는 옷 그냥 갖다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가 그냥 허수아비 해라. 네, 이게 제일 낫지. 사람이 서 있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웃기긴 하다 근데. 저 약간 동아리나 뭐 이런 모임 쪽에서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회사에서 만들고 그거를 지시를 했다는 게 약간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아무튼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들을 동료들이 본 거 아니냐. 네, 그거를 보고 이제 본인을 지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박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 옷은 안 된다는 얘기고 본인이 그냥 거기 이렇게 갖다 주는 느낌으로 그게 딱 맞는 것 같다. 네. 허수아비 핏. 아까는 오버핏이었는데 허수아비 핏. 예. 네. 회사가 일이 없나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일단 뭐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는 그럼 결혼을 한 건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아, 허수아비는 보통 옆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억지로 만들어낸 거고 혼자 있는 게 상징이죠. 예. 허수아비 못소리다. 그렇죠. 지금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옷 입은 예. 딱 이제 폼으로 봤을 때 예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거기. 잘못된 허수아비네요. 그렇죠. 계속 서 있지 거기. 예. 네. 아, 그러면 허수무아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신 분 있고, 약간 허수아비 핏이면 주우재 핏 아니냐. 아. 주우재 씨는 패션 모델인데 주우재랑 허수아비를 비슷하게 하는 자체부터가 베테랑 네. 잘못했습니다 지금. 네, 많이 갔죠. 예. 손 많이 넘었어요. 참새랑 결혼한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영리영특님께 용국이의 일침. 뭐 헌옷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네, 뭘 만들어 그냥 서 있으면 되지. 네.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갸륵한 표정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편인데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문제는 선배들이 저한테 일을 시키시는데 누가 시킨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회사 특성상 옷도 비슷, 머리도 비슷해서 외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국이 형도 머리가 없어서 알아보지 머리 있었으면 몰라뵀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무례한 거죠. 아, 선배들이 이제 일을 시키나 누가 시킨지 모르겠다. 네네. 옷이 다 비슷하다. 거의 뭐 오징어 게임 느낌입니까? 거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네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게 근데 본인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한테는 잘 못 알아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본인이 이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채팅창도 너 패급이네라고 하신 분이고요. 군대에서 바로 관물대 순서랑 선임 이름 외우는 거 하잖아요. 그쵸? 다 똑같은 옷 입고 있는데. 네, 고문관 느낌이 조금 나죠. 예예. 누구나 겪을 수는 있지만 그걸 티를 내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당연한 순서다 보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를 예. 무관심한 거죠. 그렇죠. 머리를 보고 나를 구별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예. 네. 자, 일머리도 없다라고 하시면 있고. 자, 일단 사연자는 확실히 다 알아보겠어요. 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기가 막힌 건 여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뒷모습만 봐도 기억해. 어? 그분 아닌가? 배성재 혜택 오늘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아, 용국님 허리 많이 아픈데 나와주셔서 고마워요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감사합니다. 게스트 컨디션과 방송 재미가 반비례하는 방송이라고 다음엔 귀여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엔 더 아파야겠다. 네.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또 선물로 고래 마스크 드리고요. 정용국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엔 비대면 방송할까요? 아닙니다.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투애니원 아파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